안녕하십니까. 정남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는 우재덕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남농협에서 25년간 농협 생활을 하고 정년퇴임 6개월 후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저희 농협의 장단점이라부터 하고 들었습니다. 단점이 떡공장의 10년간 적자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를 직원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조합장 당선과 동시에 당년도에 7,600만 원이라는 단기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직원이 열심히 해준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되고 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심함으로써 작곡 사업이 또 현저하게 적자 손익으로 들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 임직원이 열심히 현지에서 파악한 게 아니라 타지역에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우리 농협과 적화시켜가지고 현재까지 작업을 한 결과 현재까지 그 플러스 단기 수익으로다가 전환됐습니다. 아직도 유통사업단에는 떡공장이나 작곡사업단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한 임직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서로 의견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사업 추진 결의대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열어가면서 계속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사업은 저희가 농촌형 농협이다 보니까 임금밀도가 11,400명이 된 인원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지역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그 농협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농협에서 이자를 많이 해주고 대출을 싸게 해주는 게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경영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직원과 미팅을 통해서 개선해가 나감으로써 지금은 조합원과 또 일반 준조합원 거래 고객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농촌의 형 농협의 신용사업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간 현재 4,360억이라는 예수금과 3,700억이라는 대출금을 달성해서 단기 수익 작년도에 23억이라는 대출을 결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의 고객과 조합원들이 한결같이 단합하고 또 서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일 매출은 하루의 매출량이 3,200 정도 판매를 하고요. 저희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한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조합원들이 도축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쌀을 수매를 해서 쌀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농협이 혁신적이고 변화를 함으로써 경영의 선진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모든 부작용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기 위해서 조합원 교육 대원 교육, 임원 교육, 직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그 경영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정남농협은
강세농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아무쪼록 전남농협을 지켜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